이건 정신병에 거식이니 그런 건 무슨 병이라고 해. 이건 병이야. 이 사람은 그냥 진짜 가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의 끝이 날것 같아. 끝못날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주소를 좀 내실까요? 누가 보실 건가요? 남편이 좀 궁금해서요. 남편? 분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몇 살이실까요? 70 하나 되는. 그럼 말 뜻이네? 그럼 올해 70 이제 하나 되시네? 아유, 고집 엄청 시시하게 생겼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분을 놓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다. 스태미나 아주까지 그냥 청청하실 것 같아. 뭘 얼마나 잘 해서 드렸는지 이렇게 건강하세요? 네, 오냐나 굽어보세요. 천하궁에는 다 삼매삼천입니다. 지하궁하로는 다 28원 다 8천입니다. 사바나 세계하고는 다 남선하고는 다 부조입니다. 해동하고는 다 조선국입니다. 도다나 오시는 다 일만국이었습니다. 네, 오냐나 이 사람 말명바람이 불었네. 말명? 말명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님, 이쁜 말은 더 이쁘게 전하고, 미운 말도 이쁘게 전하고, 요변, 사변을 떠는 거를 말명이라고 하거든, 엄마. 집에 잘안 계실 거야. 응?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이든 이랬든 저랬든 자꾸 이렇게 바람에 피거든. 그래서, 예, 사모님도 사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분, 여자 많이 알았을 것 같아.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뭐 이혼을 하자고 해도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지금까지 참으면서 살았는데 난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으면서 있다 보니까 이 세월이 됐어요. 내가 그럴 수만 있었으면 지금보다 사는 게 편하게 살았을 것 사모님이 이 영감님만 아니었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 네, 이 사장님은 환량대감이 앞을 서서 이 사람이 기집질에 물 말아먹는 가주거든. 아마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까 살짝 봤거든. 비아그라 드시지. 그냥 어떤 여자든 인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치마 둘러 여자지. 여자만 보면 눈이 자꾸 흙이산으로 간다는 거지. 이 사람은 바깥으로 속 꽤나 썩이시고 살았을 것 같아, 사모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죠. 밖에만 나가면 신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또 짜증을 내고 그냥 아예 그냥 어떨 때는 안 들어오면 좋겠어. 안 들어오면 뭐 바람을 그냥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바람을 펴도 그냥 펴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지겹다. 창피하잖아. 뭐 밖에만 나가면 여기 두리번두리번 그냥 살짝 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냥 뭐 그 기분 진짜 나 그거 뭔지 알아. 아주 그냥 엄연한 눈빛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하니까 동네 아줌마한테 개망신 나간 적도 있어요. 그집 남편 단속 잘 알아고. 너희네 정말 미안한데 구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잡아가지고. 맞잖아.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앞으로가 문제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어쩌다 한 번도 진짜 속이 터져 죽을. 근데 그냥 툭하면은 그냥 어디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젊은 애들도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 이건 정신병이야. 귀신병, 정신병이야. 젊은 애들은 그냥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냥 아저씨 어디 보는 거냐고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면 남들한테 그러는 거는 또 그냥 남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그냥 안 보는 것만 이라지만은 이건 뭐 며느리가 또 명절에도 오고 또 집안은 뭐 일이 있어서 들리고 인사하러 오고 하면 그냥 그저 보는 눈빛이 나는 알잖아요. 불편하지 않냐고 시아버지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고 살짝 물었더니 좀 불편하다고 그게 그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길래 당분간은 오지를 말으라고. 아우, 엄마 이거는 못 살아. 이놈아 노인네 그냥 막말로 거시기니로 가위로 자르든지 가위로 자르든지 잘라버려야지. 가위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거 나이 먹고. 여자랑 여자는 다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아유, 징그러.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하대. 징그러 죽겠어, 그냥. 영도 못 들 것 같아. 별풀을 다 보고 살아. 아유, 이 형한테 이거, 이거 잘리기 전에, 죽기 전에는 못 고쳐, 이거. 내가 집을 그냥 나가든지. 뭘 집을 그냥 나가. 애들하고 얘기했어. 이거 이혼을 하셔야지. 이거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거든. 병도 병도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아, 그러니까 병 중에 진짜 더러운 병이다. 망신스럽고 나이나 적어야지. 그냥 애들 생각해서 이래저래 참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늙으면 늙을수록 더 심해지니까 아 이건 진짜 어떻게 아 언제 죽을지 진짜 빨리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이 양반이 그럼 가구에는 돈을 벌어다가 생활은 책임을 지셨어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카드 하나 주고서 뭘 이렇게 찍히는 대로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뭐에 썼냐 하나하나 다 물으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뭐 내가 뭐 옷 하나를 사 입을 수도 없고 내가 뭘 이렇게 맛있는 거를 뭐 나가서 사 먹는다든지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그냥 거지 같은 생활을 했죠. 나라도 재지는 소리지만 물 떠놓고 피울 것 같아. 빨리 나 뒤집어라고. 내가 튀기고 싶을 때도 있었고. 잠잘 때 거시기를 가위로 잘라버릴 것 같아.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 심정은 그런 심정일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개망신을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자 봐요. 올해 이제 갑진년에는 71 이혼수 있잖아. 공방이 들잖아. 엄마도 남편하고 두 분이 공방살이 끼거든. 공방이 들었을 해운년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 저는 이거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조론이다 어쩌저쩌다 말하고 싶지 않고 이분하고 그럼 딱 정리하시는 게 맞아. 더 이상 결혼도 아니고 이혼. 아 그래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 이거 뭐하러 들고 사냐 이거 남사스럽게. 정도꽃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나이를 처먹었으면 이거는 이거 병이야 이거. 이건 정신병에 거시기니 그런 건 무슨 병이라고 해. 이건 병이야. 이 사람은 그냥 진짜 가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의 끝이 날 것 같아. 끝 못 날 것 같아. 누구 말 맞아 똥물에 튀겨야.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이려니 된다 이 사람. 자식을 본댔더나 며느리를 본댔더나 이건 망신이니 여기는 애들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엄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대충 눈치 깐 거 아니야. 눈치 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식구들이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더 이상은 이걸로 못 갈 것 같아. 응? 주책이지 이거. 나이 먹고 진짜 길바닥에 나가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이게. 이 나이 되면은 고만 그럴 때도 됐는데 이런 사람도 죽는 날 죽는 날까지도 이 짓 하고 죽더라니까. 며느리도 저기 아들하고 못 산다 이혼한다 소리 나오겠어. 그러기 전에 이거는 자식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엄마도 이 세월을 속이 썩을 대로 다 썩고 망신 아닌 망신도 다 당하고 사셨잖아. 엄마도 금방 70대거든. 인생 뭐 있겠어. 이거는 애들하고 얘기해서 이혼을 하시고 재산이 있는 건 반으로 분배하시고 남은 인생 이제는 엄마도 애들하고 멀리 떠나서 놀러도 다니시고 재미있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따끔하게 버르장마를 고쳐야 돼. 근데 따끔하게 버르장마를 고쳐도 이 사람은 지 잘못을 몰라. 이혼을 하고서도 또 그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다 그 재산 다 탕진하겠지. 근데 그것도 이 사람 업보야. 그것까지 엄마가 신경을 쓴다고 치면 엄마 평생 이거 정리 못하셔. 그러니까 엄마 여기서 냉정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내가 이렇게 막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운 거를 이렇게 어느 부당이 전보로 와서 이혼하라고 하겠냐. 입만 말하면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자식한테도 망신이고 며느리 볼 날도 없으니까 이거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속이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 같았으면 예전에 제가 답을 줬을 텐데 내 문제다 보니까 내가 답을 얻지를 못하고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답답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정사를 보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미련스러웠나 봐. 그러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